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4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아 이런 경우 진짜 많죠. 양방향 2차로 도로밖에 안 되는데 양옆에 불법 주차가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한대 겨우 지나갈 만한 이런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맞은편에 차 오고 그러면 진짜 난감하죠. 네,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보죠. 주차된 차량들 중에서 갑자기 출발하는 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한다. 그죠? 여기 서 있는 차들 갑자기 휙 튀어나온 경우 있어요. 되게 위험하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좌우 잘 살피면서 천천히 가야 됩니다. 맞고요. 주차금지 구역이긴 하나 전방 우측에 흰색 차량 뒤에 공간이 있으므로 주차하면 된다. 여기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이제 주차하면 되겠다 하는 거죠. 아니죠. 불법 주차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되고요. 반대방향에서 언제든지 차량이 진행할 수 있으므로 우측으로 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딱 봐서 저쪽에 차가 지금 없으면 이제 빠져나가는데 차가 좀 들어올 것 같다 혹은 뭐 코가 보인다 조금이라도 그러면 내 오른쪽에 빈 공간 있나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교행할 수 있게 내가 비켜주면 이 차 지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공간을 늘 확보를 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맞는 얘기고요.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통과하거나 주차를 한다. 최대한 빠르게 틀렸죠. 네, 주차를 해서도 안 되고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해오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먼저 중앙선을 넘어 신속히 통과한다. 상대방이 넘지 못하게 내가 먼저 넘는다고요? 틀렸죠. 네. 또 신속히 통과한대요. 그것도 맞지 않나요? 따라서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주차된 차량들 중에서 갑자기 출발하는 차에 대비해서 좌우 잘 살피고요. 반대방향에 언제든지 차량이 진행할 수 있으므로 우측으로 피할 수 있는 공간 확인하면서 주행합니다.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05번 다음과 같은 도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네요. 볼까요? 과속방지턱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저 전방에 횡단보도도 보이네요. 그리고 내리막이에요. 지금 내리막.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할까요? 보죠. 속도를 줄여서 과속방지턱을 통과한다. 그래야 되죠. 과속방지턱 속도 높은 상태로 통과하게 되면 차량 하부에 손상이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조심해야 되죠. 팍 소리 나죠. 또 과속방지턱을 신속하게 통과하면 차 부서집니다. 큰일 나죠. 속도 줄여 통과하는 건 맞았고요. 서행하면서 과속방지턱을 통과한 후 가속하며 횡단보도 통과한다. 서행해서 과속방지턱을 통과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횡단보도 나오기 때문에 서행을 해야 돼요. 어차피 서행을 해야 돼요. 가속해야 된다 했으니까 틀렸죠. 여러분 이 과속방지턱이 왜 있겠어요? 내리막인데 전방에 횡단보도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미리 속도를 낮춰놓으려고 설치를 해놓은 거죠. 목적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잘 보시고 계속 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빠르게 주행한다. 빠르게라는 단어 틀렸죠. 속도를 줄여서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통과한다. 속도를 줄인다. 맞는 얘기고요. 따라서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속도를 줄여서 과속방지턱 통과하고 속도를 줄여서 횡단보도 통과합니다. 1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06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비 오는 날이네요. 네, 비가 지금 현재 오고 있네요. 우산을 쓰고 계시고 또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전방에 우산 접고 걸어가고 계시고 다이아몬드 표시가 있어서 횡단보도가 나타난다는 얘기고 또 과속방지턱까지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해야겠는가 하는 거죠. 빗길에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는 것보다는 급제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급제동이 안전할 리 없죠. 네. 물이 고인 곳을 지날 때에는 보행자나 다른 차에게 물이 튈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서 주행합니다. 맞죠? 여기 물이 튀어 있으면 튀니까 여기 최대한 이쪽으로 붙어서 또 혹은 속도를 천천히 낮춰서 진행을 합니다. 맞고요. 과속방지턱 직전에 급정지한 후 주행한다? 정지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속도를 줄이라는 얘기지. 급정지도 틀렸고요. 전방 우측에 우산을 들고 가는 보행자가 차도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한다. 이 사람이 언제 이렇게 튀어나올지 모르죠? 이거 맞는 얘기고요. 조심해야겠고 우산을 쓰고 있는 보행자는 보도 위에 있으므로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사람 갑자기 택시 잡겠다고 갑자기 뛰어내려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보도 위에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신경 써줘야 되죠.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물이 고인 곳을 지날 때는 보행자나 다른 차에게 물이 튈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서 주행한다. 2번과 전방 우측에 우산을 들고 가는 보행자가 차도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한다. 4번 2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07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여고생들인 것 같아요. 학교 앞에인 것 같은데 횡단보도 건너는 모습이고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여고생이 한 명 또 있습니다. 여기 예 여기 사람이 언제 건널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횡단보도 표지판까지 다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까요? 볼까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정지선을 일시정지한다. 법이죠, 이거. 일시정지하는 게 법입니다. 잘 지키셔야 되고 맞는 얘기고요. 빠른 속도로 빠져나간다? 아니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게끔 하고 있죠. 횡단보도 우측에서 갑자기 뛰어드는 보행자에 주의한다. 이 학생이 갑자기 친구들이 가니까 팍 일어나가지고 확 뛰어들어올 수 있거든요.
되게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횡단보도 접근 시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경운기를 여러 번 사용한다. 경운기 나왔어요? 틀렸죠. 좌측 도로에서 차량이 접근할 수 있으므로 경운기를 반복해서 사용한다. 경운기 틀렸죠. 이쪽에서 차 나올 수 있으니까 경운기 쓰란 얘기인데 그게 아니죠. 내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해야 되죠. 지금 내가 아주 좁은 도로잖아요. 그죠? 따라서 맞는 운전 방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정지선을 일시정지하고 횡단보도 우측에서 뛰어드는 보행자의 주의를 합니다.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708번. 전방에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골목길이고요. 뭐 중앙선도 없고 따로 뭐 신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불법 주차들도 이렇게 막 돼 있는데 전방에 차가 딱 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때 어떻게 할까요 하는 거죠. 상대방이 피해가도록 그대로 진행한다? 이거 그대로 진행하다는 사고나죠. 왜냐면 이 차는 피할 데가 없어요. 지금 차가 이제 막혀있기 때문에 차가 빠져나오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줘야 되죠. 틀렸고, 전조등을 번쩍거리면서 경고를 한다? 경고한다고 해서 이 차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미 벌써 한 대밖에 지나갈 수 없는 공간에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틀렸고요.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준다. 그죠? 확보해서 이 차가 빠져나가야 나도 갈 수 있습니다. 경운기를 계속 사용하여 주의를 주면서 신속하게 통과한다. 경운기 틀렸고 신속 틀렸죠. 골목길에서도 보행자가 나올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인다. 이쪽이나 이쪽에서 보행자들이 막 튀어나올 수 있어요. 조심을 해야 되죠. 속도는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골목길이니까요.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통과할 수 있는 공간 확보해주고요. 골목길 보행자에 대비를 해서 속도를 줄여준다. 3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09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전방에 차량이 있고, 야간이네요. 전방 차량에 사양등을 켜고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눈이 굉장히 부신 걸로 보아. 횡단보도 두 개나 있는 상태고, 횡단보도 보행자가 두 명이나 보이고 있어요. 나는 아직 정지선 전에 있는 상태고요. 이때 어떻게 할까요? 보죠. 보행자의 횡단이 끝나감으로 그대로 통과한다? 위험하죠. 네. 보행자의 횡단이 끝나가긴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갑자기 딱 서가지고 다시 뒤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위험하죠. 그런 분 계시거든요. 그대로 통과해서는 안 되겠고, 반대차의 전조등에 현혹이 되지 않도록 하고 보행자의 주의를 한다. 이제 현혹 현상이라고 상향등 켜고 이렇게 들어오면 눈에 이제 그 상향등이 들어가면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하고 앞을 볼 수 없게 되는 현상이 현혹 현상이죠. 그거에 대비를 해서 요 라이트를 직접 바라보지 말고 요 우측 측면을 바라봐서 보긴 보되 눈동자에 직접적으로 이 광선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또 보행자들도 주의를 해줘야 되겠고요. 이거 맞는 얘기고요. 전조등을 상하로 움직여서 보행자에게 주의를 주면서 통과한다. 보행자를 통과시키고 나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틀렸고, 서행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된다. 이게 법이죠. 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시야 확보를 위해서 상향등을 켜고 운전한다. 네, 매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반대차의 전조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고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10번. 비오는 날 횡단보도에 접근하고 있다.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횡단보도가 여기 있는 거고요. 비가 오는 날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방울이나 습기로 전방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히 통과를 한다. 신속히라는 말 틀렸죠. 네. 전방 보기 어려우면 오히려 더 서행을 해야 되고요. 비를 피하기 위해 서두르는 보행자를 주의한다. 주의해야겠죠. 비 피하기 위해서 막 뛰는 보행자들 많거든요. 네, 조심하셔야겠고. 차의 접근을 알리기 위해 경운기를 계속해서 사용하며 진행한다. 경운기 나왔어요? 틀렸죠. 우산에 가려 차의 접근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보행자를 주의한다. 보행자 주의해야 되겠고요. 빗물이 고인 곳을 통과할 때는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급제동하여 정지한 후 통과한다. 급제동 정지하면 안 되고 서행하셔야 되죠. 따라서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비 피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보행자 주의하셔야 되고 우산에 가려 차에 접근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보행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행자 주의, 보행자 주의.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711번. 편도 2차로 오르막 커브길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편도 2차로이고요. 차로가 두 개 있다는 거죠. 점선이 있고 요 차로와 요 차로가 있고 오르막 커브길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휘는 커브길이에요. 요때 어떻게 운전해야 안전한가요? 하는 거예요.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진행한다. 맞죠? 왜냐면 이 차들이 언제 뭐 뒤로 밀린다거나 정지한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안전거리 충분히 유지를 해야 되죠. 맞고요. 앞차의 속도가 느릴 때에는 두 대의 차량을 동시에 앞지른다. 앞지르기 할 때 두 대 동시에 앞지르면서 위험합니다. 반드시 한 대씩 앞지르기를 해야 되는 거죠. 틀렸고요. 커브길에서의 원심력에 대비해서 속도를 낮춰야 되죠. 이 속도를 높이게 되면 빠져나갈 때 원심력 때문에 가드레일 밖으로 튀겨나갈 수가 있어요. 위험하죠. 또 낮춰야 되고 전방 1차로 차량의 차로 변경이 예상되므로 속도를 줄인다. 여기 보면 1차로 요 차량이 2차로를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차선에 딱 붙어있는 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1차로를 정상 가운데로 주행하는 게 아니고 이쪽 바짝 붙어있단 말이에요. 여기 무슨 뜻이겠는가 하는 거죠. 이 차가 지금 이리로 오겠다는 얘기예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따라서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를 줄여야 돼요. 내가 지금 2차로에 있으니까. 네. 속도를 줄여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높이게 되면 이 차량 충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위험하니까 줄여줘야 돼요.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진행을 해주고요. 전방 1차로 차량의 차로 변경 예상되므로 속도를 줄여줍니다.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712번 다음과 같은 지방도로를 주행 중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를 골라봐라 했습니다. 전방 양방향 2차로 딱 한 차로밖에 없는 곳이고요. 오른쪽에서 차가 나오려고 하는 이런 상태예요. 어떻게 운전해야 될까요?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주행을 한다. 그죠? 왜냐하면 앞에 지금 차가 있기 때문에 이 차가 언제 튀어나올지 설지 몰라요. 예상이 안 돼요. 근데 이 차는 당연히 서야 되지만 시골길 같은 데서 그런 신경 안 쓰고 운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설 수 있는 상태로 내가 조심하셔야 되겠고 맞고요. 반대편 도로에 차량이 없으므로 전조등으로 경고를 하면서 그대로 진행을 한다?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되죠. 반대편 차 아무것도 없다고 계속 진행해서는 위험해요. 위기 상황 이렇게 넘어가겠다는 얘기인데 실선이잖아요 지금. 실선 차로 변경 못합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틀렸어요. 전방 우측 도로에서 차량 진입이 예상되므로 속도를 줄이는 등 후속 차량에도 이에 대비하도록 한다. 맞죠? 이 차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대비하는 거 맞고요. 전방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우선이므로 모든 차는 일시정지하여 우측 도로차에 양보를 한다. 아니죠. 지금 제가 큰 길이잖아요. 대로잖아요. 대로가 먼저 우선이죠. 우측차가 우선인 경우는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 우선인 거예요. 그럼 대로가 먼저죠. 틀렸고. 직진차가 우선이므로 경운기를 계속 울리면서 진행한다. 경운기 나왔어요? 아, 틀렸죠.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언제든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주행을 해야 되고요. 전방 우측도로에 차량 진입이 예상되므로 속도를 줄이는 등 후속 차량에도 이에 대비하도록 한다.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